소아과를 하루에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많이 둘째 아이 건강이 저한테는 큰 숙제였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주 가던 거래처 지인 사장님께서 거기 둘째하고 우리 둘째하고 동갑이었어요. 거기 지인 사장님이 둘째한테 유산화를 먼저 먹였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 또한 늘 영양제를 먹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국가대표 선수가 먹는 제품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거기서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지인 사장님이 리셋을 권유하시는데 지금은 좀 날씬하고 예쁜 것 같죠? 그때는 옛날 사진 보면 다들 기절해요. 이게 사장님 모습 맞아요? 3, 4일이 지났는데 컨디션이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헬스팩, 파이버지, 칼슘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현 씨, 헬스팩 공짜로 먹어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를 한번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셔라. 사업 설명을 쭉 들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 먹을 거고 남편 헬스팩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 건강이 늘 걱정해서 먹으면 우리 가족 먹는 걸로 유산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저한테 소개를 하면 제가 항상 그러니까 하부라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그거의 보완이 확실하게 되겠더라고요. 다시 그 파트너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협업과 같이 걸어가는 동반의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PPPS, 근데 저는 평생에 딱 한 번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아, 이거는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가 저는 다가왔었어요. 유산화는 저한테 한번 주어진 거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저의 아이디만 있으면 제가 이미 이루어놨던 게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제가 막연하게 29살에 들어가서 45살까지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 나이쯤 되면 제가 건물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퇴직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쉬고 나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화장품 샵을 하면서 유산화를 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저는 알지만 입으로 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 건강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유산화 이야기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로 돌려요. 하기 싫어서. 저는 유산화 이야기를 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걸 언제 말하지? 그래서 사업도 즐겁지 않고 이 만남도 즐겁지 않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제 생각으로 아, 여기는 즐거운 만남의 시간. 이분은 리즈가 건강의 리즈니까 사업 이야기는 하지 말고 건강적인 이야기만 한번 해보자. 이분은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끔 부러워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제품 이야기도 하면서 사업적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드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서 제가 생각이 마인드가 잡히니까요. 그전에는 제가 회피했던 게 어느 정도 되니까 기승전 유산화예요. 아무리 삼천포로 빠져도 끌고 땡겨서 유산화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업 설명을 어리버리하지만 제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저 이제 매일 출근하듯이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면 그걸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공표하고 애들한테 공표하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스폰서님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거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아, 내 마인드가 완벽하게 바뀌어야지만 성장하는 사업이 유산화구나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죠. 남편은 제가 이제 워낙 꼼꼼하게 뭔가를 선택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45살에 공고퇴직 받아서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미안하니까 이제 같이 리셋을 해보자 했을 때 오케이 하고 본인 건강 챙기니까 싫어할 남자 없잖아요. 걱정도 하면서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유산화 사업 진행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집에 오면 가까운 남편한테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쳐다보면서 그래요. 정연아, 너 유선아 이야기할 때가 눈이 제일 반짝거려. 그래서 적극적인 후원자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유산화 먹고 우리 건강해져서 이런 말 자주 하고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무료하게 그 시간을 어찌 보내겠어요? 유산화는 건강을 찾아준 나의 미래고요. 나한테 일을 찾아준 나의 미래고요. 가족 간의 소통 점점 될 것 같아요. 유산화 대화로 우리 자녀들하고도 대화하지만 남편하고도 진솔한 대화 많이 하거든요. 소통과 경제적인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유산화는 나의 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파트너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을 제가 바로 세우면서 늘 동반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 다이아몬드가 돼 있으면서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사업하는 제 모습을 늘 그려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길은 있더라고요. 다들 어렵지만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다. 아는 것보다 내가 직접 행하는 게 답이더라. 현장에서 체험하면 나의 능력이 쌓이더라. 유산아, 화이팅!